서산 태안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는 득표율 52.69%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와 8.49%포인트, 1,790표 차입니다. 성일종 당선인은 서산과 태안 두 지역에서 모두 조한기 후보를 앞섰는데 특히 태안에서 격차를 벌렸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는 서산 5,278표, 태안 5,512표입니다. 유권자 수를 고려한 득표율로 따지면 태안 지역의 표심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일종 당선인은 조한기 후보보다 서산에서 5.82%포인트, 태안에선 15.2%포인트 각각 앞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불과 1,855표 차로 접전을 벌였던 두 후보가 이번에 격차를 벌인 데 보수층의 표심이 한데 뭉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득표율 23.65%를 얻어 보수표가 분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사실상 조한기 후보와 성일종 후보의 양자 구도로 이뤄져 진보와 보수 진영의 맞대결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 국회에서 많은 업적을 냈습니다. 매니페스트 실천운동본부가 선정한 충청남도 국회의원 1위가 됐고요. 헌정 대상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해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신현웅 후보는 득표율 2.29%, 득표수 2,916표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판세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서산 태안 국회의원 선거에선 정의당 후보가 처음 출마했던 만큼 의미 있는 성과라는 분석입니다. 성일종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낸 서산 태안 유권자들. 이제 성 당선인이 약속한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운영과 태안 고속도로 건설 등 공약 실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